아이, 그냥 이제 빠지겠습니다. 2 이상 오면은 곤란하니까 뭐올 병력은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아, 올 병력이 아예 없네요. 500명 있네요. 그래도 빠지겠습니다. 이제는 성수비병사 100명을 상대하는 게좀 어려우니까, 포위를 해제하고 떠납니다. 세스타다임 성, 먹으러 왔다가 못 먹었는데, 이게 제국의 죽음의 성이 돼버렸죠. 무조건 이제 끝나겠는데, 제국은? 아니, 너무, 오늘 너무 한거 없이 끝나겠는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개이득 봐버렸죠? 징집을 해? 야쿨란에, 뭐예요? 야쿨란 또 어디에요? 여기 또 발란났대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국이 망했기 때문에 여유가 넘치죠? 이 게임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끝났잖아요. 자, 지금 땅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국이 너무 망해서, 2400을 또 복구했어, 12명이서? 그래도 뭐 너무 망해서, 그냥 뭐 이제 위협이 안 되죠. 그냥 땅은 다 뺏어버리면 되니까. 쿠자이트랑 화평만 맺으면은 제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 좀 맺을래? 안 되네. 사실 뭐, 쿠자이트도 1500명을 없앴기 때문에, 많이 없앴죠? 영주까지 다 죽였으니까. 복구하는데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순 없나? 왜병 땅이 많으니까? 아유, 쿠자이트가 리카론을 때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합류를 해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싸워버리면은 제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 이제 공성 중이면은 상대 쪽에서 제 병사들도 걸어오기 때문에 이제 활로 쏴 죽이기 위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리카론을 치고 있는 이거 뭐죠? 쿠자이트의 병사들 해쳐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구마구 교환해주겠습니다. 쏴서. 오늘 근위대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난한게 아무것도 없다. 근위대가 다 해줬습니다. 근위대가 만들어준 승리예요. 그래도 감투는 제가 써야죠. 대장이니까. 오케이, 이제 빼도 되겠죠? 많이 잡았습니다, 엄청. 아, 자동. 이번 전투에서는 3명을 잡았습니다. 쿠자이트 3명. 마베아, 소로후, 후자흐루. 별로 못 잡았네요. 이제 슬슬 힘이 빠졌겠죠? 쿠자이터도 꽤 잡았기 때문에 67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막 마을이랑 비슷하게 남았죠? 꽤 힘이 많이 빠졌고요. 만명 정도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서부 제국은 2500. 아, 이제는 그냥 둬도 잡아먹겠는데요? 제국이 가문이 너무 많아서 병사가 엄청 빨리 회복돼서 그게 문제였는데, 계속되는 이제 처형 끝에 제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적수가 없는 거죠. 내버려둬도 알아서 바타니아가 다 먹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합종군만 안 당하면은. 사고 싶은 것도 없네, 상점에서. 장비도 이 이상, 뭐, 솔직히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봤자 별 차이 없겠죠? 자, 좀 살펴볼까요? 쭉. 후슨 풀크를 누가 치고 있는 거지? 쿠자이트랑 아세라이가 싸우고 있네. 아세라 이때다 싶어서 쿠자이트 치고 있었네. 지금 가장 강한 적이 아세라이랑 쿠자이트인데 그 둘이 지금 싸우고 있죠. 병사수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국은 뭐 망했으니까 볼 것도 없고요. 쿠자이트를 오리기 또 치고 있고요. 제국을 루이칸이 치고 있습니다. 1500명으로 재우니까 1000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겠네요. 애초에 들어가긴 할까요? 1500명으로. 뭐 어찌됐건 이렇게 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대가 4개나 돼요. 군대가 4개나 이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얘는 200인데 얘는 1200? 400? 1500. 아, 루이칸이 제일 세군요. 루이칸의 군대가 제오니카를 치고 있습니다. 저 도와줘야겠네요. 벌써 많이 잡았네. 같이 갑니다. 제오니카만 먹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나. 야, 근데 공성탑 두 개에다가 공성주 세워놓으면 나뭐 하라고?
공성 무기도 없는데? 물이나 때리고 있어야겠다. 아니 공성탑을 하나를 비워놔야지. 내가 뭐 사다리라도 사보지 이거. 공성주 체력 때문에 성문 체력이 안 보입니다. 거의 부서진 것 같죠? 보니까 골을 보니까. 됐다 부서졌다. 자 이것만 부수면 되죠. 자 부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아아아아! 30만원짜리 방패. 30만원짜리 방패. 아 비켜! 문을 제대로 좀 부숴야지. 이거 못, 문 걸려서 못 들어가잖아. 어 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일로 갑니다. 어디서 돌을 던져 이씨. 괜찮니? 나도 던져보고 싶다 저렇게 맞으면. 저 마음 이해합니다. 열심히 올라간다. 공성탑 두 개 다 박혔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질 수가 없죠. 숫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입구를 아직도 입구에서 아직도 매차쿠차 하고 있어? 아 렉 좀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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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최적화는 잘하긴 했다. 처음이었을 때 생각하면은 베노로도 처음 얼력 했을 때 진짜 심했는데 최적화 끔찍했었는데 진짜 잘했네. 이렇게 개떡같이 싸우는데 이렇게 개 막 난리를 지기는데도 안 튕기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대단하네.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데 베노로드를 이렇게 여태까지 오랫동안 안 내고. 아니 오픈하고 얼리 액세스 뭐 1년 만에 이렇게 다 가다듬을 수 있으면서 여태까지 발매를 안 했다는 게 정말 개심하네요. 이렇게 만들 실력이 되면서 안 했다는 게. 다 잡은 것 같은데? 어? 어 끝났다. 자 먹었습니다. 제우니카 1000명 있던 제우니카를 우리나라 군과 같이 먹었습니다. 아 10만원이나 있는데 뭐하는 땅이야 여기는. 10만원짜리 도시에서는 뭐가 제일 비쌀라나. 내 것보다 더 좋은 갑바가 있어? 와, 제 것보다 더 좋은 갑바가 있습니다. 처음 봤네요. 사실 뭐 상점을 많이 안 보긴 했는데 주세요. 야, 50만원짜리 갑바예요. 구매해주겠습니다. 제국의 도시 제우니카를 먹었습니다. 리카론도 우리 거네요. 공격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피카온도 먹었네요. 많이 먹었죠?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약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기회가 왔습니다. 화평을 맺는 지지율이 블란디아 쪽에 있네요. 블란디아 한번 맺어볼까요? 블란디아 제가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약해진 제국이랑 쿠자이트가 적인데 쿠자이트는 또 아세라이랑 전쟁을 하고 있죠. 아세라이가 더 세네요. 아 이거 안정적이죠? 제 생각에 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이 죽으면은 메인 퀘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아 뭔가 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국을 이번 시간에 많이 압박을 했다는 점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